좌석을 부담없는 가격 3,000원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똑같네요, 가격. 네. 화려한 맛은 없어도 요란하게 입안을 들쑤시잖아 손님들 마음에 쏙 드는데요. 한 숟가락 가득 담아물 살짝 튀근하고 고소한 밥 알갱이들이 입안에 기분 좋게 굴러다닙니다. 주인장의 야무진 손끝으로 만들어낸 불고기 덮밥. 어느 재료하나 필요하지 않고 조화로운 맛을 냈습니다. 맛있게 간이 잘 돼서 네, 맛있습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네. 얼마 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밥보다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 이야. 고기가 남았어요. 싸지도 않고 되게 간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3,000원 냉면. 살만하는 맛집이 있어 모두가 행복합니다. 가격 안 올리고 지금 매일매일 와서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가족같이 지내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냥 가게를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허락하는 한 건강이. 네, 제 꿈? 제 꿈은 부자되는 게 바람이죠. 돈 많이 벌어서. 이 가격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손님은 많이 오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많이 모는. 네, 그동안 저희가 참 전국의 맛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육수를 봤는데요. 과일이랑 채소만 이용한 육수는 처음이었어요. 새콤달콤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덥고 입맛 없을 때 오히려 저렇게 깔끔한 과일로 맛을 낸 육수 냉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뿐만 아니라 생각해봤더니 비빔냉면, 물냉면, 그다음에 불고기 덮밥? 네. 제육덮밥. 네 개 다 시켜도 1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그냥 제가 다 먹을래요. 아,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지금. 네, 다 예. 시켜 드시고요. 또 하나의 맛있는 밥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맛 로드에서는요, 갯벌의 보물, 부안의 조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친 입맛을 달래주는 바지락이 들어간 깻잎 무침부터 토랑국까지 서해 바다를 품은 진한 맛보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서해안의 숨은 보물 부안조개. 서해 갯벌이 내어준 보물과 함께 자연의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는 그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조개의 풍성한 우리맛을 간직한 부안위도. 푸른 온기 속에 바다의 푸근함이 전해지는 부안갯벌. 사계절 바다의 풍년으로 생명력 넘치는 이곳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보는데, 먹어요? 갯벌 한 곳에 자리 잡은 이곳 어머님들께서 바지락을 캐며 열심히 바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자갈밭 사이에서 나온 바지락이 연굴고 맛이 좋아요. 입술이 빼쭈글빼쭈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까면은 살이 톡톡하게 살이 많이. 바지락은 부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조개 중 하나인데, 물이 잘 흐르는 이곳에서 자란 바지락은 다른 지역과 달리 크기도 크고 살이 통통해 그 맛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갯벌에서 한가득 잡아온 바지락을 마을에 전해주면 이제부터는 할머니들의 차례가 시작되는데, 바지락 손질 나는 모습 속에서 오랜 세월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바로 깔려야지요. 여름은 더우나 일찍 깔려야지. 오래 놔두고 지금 하면 더 좋아요. 처음 만들 음식은 이곳 위도 사람들이라면 눈 감고도 만든다는 바지락 무침. 칼칼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더운 여름철 입맛을 한 번에 사로잡는다고 하는데, 또한 이 음식은 다른 바지락 요리의 밑재료로도 쓰인답니다. 먼저 여러 겹의 깻잎 속에 바지락 무침을 정성 들여 겹겹이 발라주면 위도식 깻잎 무침이 만들어지는데요.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 이거 정성 안 들이고는 못해요. 이거 저 옛날부터 사람 다 따갖고 유고생을 해서 정성을 들여야 이것은 해야지. 그냥 후딱 하시기는 못해요. 위도 할머니들의 정성과 바다의 맛이 함께 어우러진 깻잎 무침입니다. 이번에 만들 음식은 남은 바지락에 통나물을 넣고 버무려낸 바지락 통나물 무침인데요. 육지로 나가기 힘들었던 과거에는
이렇게 오래 두고 저장해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깻잎무침과 통나물무침은 그런 섬사람들의 소박한 지혜가 담긴 음식인데요. 옛날부터